독특한 이름을 가진 이 나무는 한국 특산종으로 갈매나무과의 짝자레 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산자락이나 계곡에서 종종 만날 수 있습니다. 짝자레 나무의 잎은 어긋나고 짧은 가지 끝에 모여나며 타원형으로 끝은 뾰족하고 가장자리엔 잔톱니가 있습니다. 꽃은 5월에서 6월에 연한 녹색으로 피고 암꽃과 수꽃이 다른 나무에 달리며 열매는 둥글고 9월에 윷나는 검은색으로 익습니다. 짝자레 나무는 갈매나무와도 비슷한데요. 갈매나무가 더 크게 자라고 열매 꼭지가 입자루보다 길며 잎은 마주나고 열매가 더 많이 달립니다. 짝자레 나무는 양수로 햇볕을 좋아하고 내한성이 강하여 전국 어디나 심을 수 있지만 공해에는 약하여 산 중턱 양지바른 곳에 주로 서식하고 군락보다는 다른 나무 사이에 드문드문 자랍니다. 줄기의 껍질은 처음엔 밋밋하나 오래 묵을수록 옹이가 많이 생기고 껍질이 얇게 벗겨집니다. 어린 나무 껍질은 햇볕에 말려 약으로 쏘고 염료로도 사용합니다.